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한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2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하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또 내일도 아니고 내일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6절서 22절의 이 내용은 인간의 재판에 악이 깃들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재판, 우리 재판정에 악이 깃들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인간과 동물이 죽는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물과 인생 모두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가니 살아가면서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교훈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16절부터 17절까지는요 재판에 깃든 악의 존재 내용이 있는데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렇겠어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본다. 보통 사람들은 사건과 사물을 보긴 보는데 성찰하지 않죠. 생각하지 않죠. 깊이 되새기지 않죠. 그러나 솔로몬은 유심히 보고 성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것을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죄인인가 보다, 저 사람이 죄에서 풀려난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그 재판하는 과정 그리고 또 그 뒷 배경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기회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삶에서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정에 악이 깃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재판에 관한 교훈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 부분을 좀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말하는 증인,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다수, 다수결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외가 되면은 해가 돌아오고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가서 위증을 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그리고 가난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배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저 사람 가난한데, 가난하기 때문에 봐줘야지, 가난하기 때문에 하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뇌물을 받아서 재판정에서 판사가 아니면 무슨 검사가 이렇게 뇌물을 받게 되면은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해서 정의를 그르친다 하는 것을 얘기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편을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난한데 불쌍하잖아, 처지가 안타깝잖아, 이렇게 해서 재판 과정에서 두둔하지 말고, 또 세력이, 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배경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로 하나님을 재판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법정에는 이렇게 악이 깃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정은 정의롭다 한 얘기를 솔로몬이 이어서 하는데 17절이죠.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판, 세상의 판단,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악이 깃들 수가 있다는 거죠. 뇌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에 의인과 악인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아주 정의롭게 공정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라.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과 짐승이 결국 죽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다 하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인생이 당하는 이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는 거죠.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인생과 짐승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감정, 이성, 의지 뭐 이런 영역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사람과 짐승을 좀 단순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해서 비교해 보니까 인생과 짐승은 모두 호흡하여 살아간다는 거,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측면과 그리고 죽음이 불가피하다 하는 측면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나 짐승 사는 모습이나 그 호흡이 코에 있다는 점에서나 그리고 죽는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더라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4편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시편의 고백이 나옵니다. 호흡, 여러분들이 오늘 또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숨을 쉬어. 그래서 공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은 하루를 못 먹으면은 우리 육신에 고통을 주지만은 호흡이라는 것은 1분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흡이 중요한데 이 호흡이 도대체 누구 거냐 말이지.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성경은 이 호흡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 호흡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가시면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이게 착각하면 살죠. 우리가 무시하면 살죠.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호흡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호흡을 거두가시면은 인간은 그 삶을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라는 이런 사실은 오늘을 의미 있게 살도록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무슨 이렇게 간증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무슨 질병이 들어서 30일밖에 못 삽니다. 세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런 얘기 나왔을 때 그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약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데 만일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한 달밖에 못 산다면은 내가 뭐 3개월밖에 못 산다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오늘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이 얼마나 귀한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을 의미 있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미 있게 산다, 의미 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의미 있다는 게 뭘까? 나에게 의미 있다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미 있다라는 것은요, 제가 내린 결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의미 있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돈을 더 벌지 못해서 죽어서, 돈을 더 벌지 못하고 죽어서 한이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죽는 입장에 가서 목사님 어느 분이 지금 돌아가신데 임종예배 드려주세요. 그럼 달려가서 임종예배 드리잖아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럴 때 목사님의 손을 콕 붙들면서 목사님 내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한이 됩니다. 눈이 안 감겨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아, 목사님 평생 같이 한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죽었네요. 죽네요. 아내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못할 짓을 하고 가네요.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봐요. 이런 얘기는. 또 가족들과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어야 했는데 내가 이 마당에서 뒤돌아보니까 무슨 사업한다 뭐 한다 하느라고 가족들하고 정말 시간을 많이 못 보냈습니다. 후회가 되네요. 아쉽네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 얘기 보세요.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했다.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다. 이게 다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 그러므로 우리가 의미 있게 삶을 산다. 의미 있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뭔가? 오늘 나와 함께 사는 우리 가족들. 오늘 함께 더불어 손을 맞잡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속도들, 속도원들, 가끔씩 만나는 우리 동창들, 이게 다 소중하고 또 여기에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떠나서,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난 뭐 혼자 어쩌고 이런 거는 그거는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는가. 그것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21절부터 22절에 이제 솔로몬의 교훈이 나오죠. 오늘 본장에 솔로몬의 교훈이 나오는데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지 동물의 혼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의 어감으로 볼 때 누가 알랴? 이런 어감으로 볼 때 인생의 혼이 우리에 올라가고 짐승의 혼이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은 솔로몬 자신의 관심사가 아닌 것처럼 여기십니다.
그럼 솔로몬에게 중요한 게 뭔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뭐고 교훈이 뭔가? 그것은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그래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아, 솔로몬이 이 구절에서 사람이 결국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도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의 말씀과 연결된다면은 내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일, 일상적인 일, 사소한 일, 지금 경험하고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무슨 과거 이야기하고 미래 이야기하는 건 그건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죽은 사람을 데려올 자도 아니고 내일을 미리 다가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 한 얘기를 하는데 곰곰이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란 러시아 문호 아시죠? 그분이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라 하고 세 가지 질문을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 두 번째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세 번째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 인생 가장 중요한 질문. 톨스토이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젠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솔로몬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오늘 불행하고 내일 행복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행복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를 고백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나와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음은 무슨 뭐 세상의 모든 짐을 다진 것처럼 복잡하고 입가에서 나오는 소식은 한숨이고 얼굴은 어둠이 가득 끼고 수색이 가득 끼었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귀한 진리임을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오늘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일깨워지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곁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고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오늘 또 다시 새기면서 이 솔로몬의 교훈과 솔로몬의 지혜와 이 상통하는 이 지혜를 오늘 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지금 그 가슴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지금 그 입가에 찬송이 흘러나오게 도와주시고 지금 그 얼굴이 화사한 봄꽃처럼 꽃을 피우는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축복하시고 지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 새벽에 오늘도 겸손히 손을 모으고 주님께 아뢰고 있사오니 우리가 눈만 뜨면 떠오르는 그 얼굴들, 아들과 딸들의 얼굴들, 이름들, 손자, 손녀들의 얼굴들,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늘도 시공을 초월하셔서 그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 줄 믿사오니 그들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시공을 초월하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그리고 또 사업을 하며 또 학문을 하며 애쓰는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날이 추워지는데 군무에 나가서 낯설고 물설은 동료들과 조누들과 더불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손들도 있습니다. 이제 대학 입학을 놓고 대학문을 녹화하고 수능을 끝내고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보면서 대학문을 녹화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사업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 출산을 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름을 고백드리면서 오늘 또 그 모든 일을 주님 손에 겸손히 아뢰고 겸손히 맡겨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소식, 끊임없이 감사한 소식, 끊임없이 즐겁고 행복한 소식으로 가문만 가문마다 집안 집안마다 충만하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 손으로 하는 일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분분초초 역사하심으로 오늘 하루가 황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